at all that's happened to make us who we are. It's time to share the secret of how we've come so far. As the journey filled with joy and tears continues upward throughout the years, the underlying reason our dreams come true is that it's all because of you. You share the vision, you grab the torch, you face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 you, your health, your health and freedom everywhere. We're celebrating you, what you've done, what you plan to do.유산화를 만나 가장 좋은 한 가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스폰서님, 파트너 리더님들, 형제라인 리더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 속에 건강의 가치를 전달하고 비전을 나누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저는 저와 제 가족이 건강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유산화 일이 팀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유산화 화이팅! 유산화를 하며 가장 좋은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기쁨인데요. 끊임없는 도전 속에 성취감 또한 멋진 일이며 정말 유산화 하길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나의 꿈, 가족의 꿈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직급에 도달한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다음 직급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박인경 화이팅!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점 한 가지는 제가 원하고 바라던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현실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소중한 스폰서님들과 또 우리 소중한 파트너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유산화에서 좋은 점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유산화는 저에게 마법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산화하길 참 잘했다.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님, 동방성장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만나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어 좋습니다. 꿈이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리더님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유산화를 사랑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 가족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건강과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더욱더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점은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달하고 그분들이 건강함을 되찾은 모습을 봤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골드를 승급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골드를 도와주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년 전 조금 더 여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화와 함께한 시간 안에서 저는 조금씩 꿈을 이뤄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저이지만 이런 저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리라 믿으며 리더라는 호칭이 더욱 잘 어울리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요. 불안한 나의 미래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힘을 실어주시는 스폰서님, 늘 함께해 주시는 파트너님들,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시는 형제라인 리더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유산화를 선택한 건 아이들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과 또 삶을 나누고 또 멋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산화 안에서 더욱 멋지게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친정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서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한계를 두기보다 도전하고 행동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유산화 화이팅입니다.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신체, 마음, 경제, 건강을 모두 챙겨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늘 힘이 되어주신 스폰서님,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 함께 해주신 파트너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성장해요. 사랑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팀원 모두가 함께여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팀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력과 합리적인 보상 플랜, 또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이고요. 제가 해낼 수 있는 거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확신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많은 분들의 삶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뛰겠습니다. 승급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이그잭 루비로, 내년도에는 에메랄드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이름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시작한 유산화였습니다. 그런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저의 유산화 여정이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또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유산화를 선택했습니다. 꾸준한 열정으로 이룬 일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부분들을 채워가는 중이고 유산화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해졌습니다.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삶을 살기 위해 유산화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그린 인생의 그림이 선명해지는 유산화 여정입니다. 여러분, 유산화를 믿으세요. 스폰서님, 파트너님 같이 승급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꼭 같이 성공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유산화 화이팅! 권미경 화이팅! 저의 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고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급을 하고 나니 선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그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루비를 승급하게 된 것은 팀과 함께 꾸준히 유산화를 알리고 전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리더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파이팅! 유산화 코리아 파이팅! 운동력은 바로 함께하는 힘입니다. 혼자 하지 않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 함께하여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정윤이, 정원이, 병일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고마워. 저의 성장 원동력은 내 아이입니다. 태연이, 호연이, 서연이, 시아 사랑해. 루비가 돼서야 다이아몬드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는 다이아몬드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비즈니스 성장의 원동력은 간절함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큰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리에 빈 공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급을 해보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선명한 그림이 더 그려지고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구하고 앞서가신 스폰서님들과 많은 리더님들의 성장을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 받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야 할 길 먼저 가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함께 뛰는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으로 이 그제까지 바로 달릴 수 있었으며 믿고 기다려준 가족에게 꿈을 이룬 엄마로 기억돼 매우 기쁩니다. 제가 해냈더라면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유산화 코리아 화이팅!
올바른 선택과 삶을 바꾸려는 간절함이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10년 동안 유산아와 동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얻은 결과입니다. 2021년은 유산아 코리아가 최고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인데요. 유산아와 동행하시는 모든 유산아 가족분들이야말로 최고 버전의 여러분과 그리고 인생역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뛰면서 유산아 모든 가족분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